원시시대는 몸으로만 22가지의 숫자를 셀 수 있었다. 이집트 시대의 숫자를 세려면 요상한 사람을 무지하게 그려야 했다. 로마 숫자에 덧셈 뺄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아랍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숫자는 언제 처음 사용했으며 숫자가 없던 때 원시인들은 수를 어떻게 셌을까요? 숫자가 없던 원시시대부터 상형문자,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의 비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봅시다. 최초 문자가 등장하기 전에 원시시대에는 몸을 이용하여 수를 세었습니다. 우리가 펜과 종이가 없을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시인들은 손가락 외에도 상체의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숫자와 연관시켰는데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몸의 일부를 사용하여 20 이상의 숫자까지 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신의 오른손부터 신체의 상체 부위를 거쳐서 왼손까지 20 이상의 숫자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역시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록하지 않고 몸을 격렬하게 이용하며 숫자만 세다 보니 서로 대화를 하며 숫자를 세는 경우에는 수를 세는 도중에 잊어버리거나 이야기 도중 셌었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은 치명적이었고 결국 문자를 이용하여 숫자를 세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숫자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최초의 숫자는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 숫자는 십진법에 기반하여 수의 표시는 상형 문자를 병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 숫자는 사물의 형상을 본뜬 상형 문자인데요. 이 상형 문자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은 막대기, 10은 발 뒤꿈치 뼈, 100은 밧줄, 1000은 연꽃, 만은 손가락, 10만은 올챙이, 100만은 그만큼 큰 숫자라는 뜻의 인간의 놀란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 상형 문자는 당시 흔했던 물건 혹은 생물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1234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만약 9999였다면 같은 문자를 9번씩이나 계속 써야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숫자는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써야 한다는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도 어떤 모습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였기 때문에 그리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의 숫자였다면 저 놀라고 있는 사람만 9번이나 그려야 했을 테니까요. 그 뒤 숫자는 세계 곳곳에서 발명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요. 그리스 문자, 중국 숫자, 크메르 문자, 아랍 숫자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로마 숫자도 있는데요. 로마 숫자는 고대 로마에서 쓰인 방법으로 에트루리안이 사용한 기수법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숫자는 로마 제국 14세기부터 아라비아 숫자가 유행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숫자는 시계 등에서 아직까지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친근합니다. 우리는 1부터 12까지의 로마 숫자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로마 숫자는 1000까지의 다양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숫자의 표기법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로마의 숫자는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숫자의 10은 X 모양으로 표기를 하는데 5는 X 위쪽 절반만 표기한 V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지났던 로마 숫자는 실용성이 낮아서 결국 후에 아라비아 숫자에 밀리게 됩니다. 로마 숫자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해보겠다만 위치 기수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곱셈과 나눗셈은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위치 기수법이란 각 자리마다 독자적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자리값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로마 숫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아라비아 숫자는 이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랍에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랍에서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처음 발명된 곳은 인도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 후 400년 무렵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힌두 아라비아 숫자 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를 아랍 사람들이 처음 유럽에 전해줬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아라비안 숫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네요. 아라비아 숫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숫자이며 아라비아 숫자는 국제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고 더뺄셈과 곱하기 나누기 등 연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인도 수학에서 0이라는 것이 창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는 편리하게 위치 기수법에 따른 십진법으로 수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을 표현할 때 고대 숫자처럼 0이 없었다면 22가 2020인지 2002인지 2200인지 숫자 자릿수를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0이지만 숫자 0은 우리가 편리하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위대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해오고 있는 숫자. 하지만 만약에 숫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원시인들처럼 온몸을 꼬아가면서 힘들게 숫자를 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의니 루트니 미분 적분 등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는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